자, 안녕하세요, 정댁입니다. 오늘 이제 눈설탕맛 쿠키 버프를 먹었죠. 여기 보면은 점수 증가, 점수 증가, 점수 증가가 됐다고 하네요. 그리고 스노우 글로브도 아무튼 뭐 얼음곰젤리 점수가 추가가 돼가지고 점수가 좋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친구 버프 먹었으니까 한번 달려봐야겠죠. 하지만 여러분들 달리기 전에 알죠? 스킨부터 뽑아야지. 근데 이거 스킨 한 번에 뽑을게요. 제가 이거 스킨을 한 번에 뽑는 법을 알아요. 알죠 여러분들? 자, 공주를 여기 가둬놔야 돼. 공주 저 건방진 자식을 가둬놔야 돼. 공주 너 나오지마. 여기 그냥 박혀있어. 알지? 자자자 이제 나옵니다 여러분들. 아, 무조건 나오지. 아니야. 노우. 어림도다. 용사 넌 안되겠다. 넌 스킨 뽑기 죄로 여기 가두겠어. 용사를 한번 가둬보죠. 이러면 이제 같이 안 뜨겠지. 용사가 잡혀있는데 그럼 공주가 용사를 구하러 가야지. 아, 나쁘지 않았어 용사 가두는 거. 느낌이 쎄한데? 느낌이 쎄한데? 느낌이 쎄한데? 고박 가나요? 야, 용사 가두니까 치어리더는 출근을 안 하고 용사 공주도 안 뜨는데? 횡. 아니 치어리더가 뜬다고는 안 했네. 용사 공주도 안 떴지만 상당히 굉장히 초라해. 하지만 여기서도 나올 수가 없어요. 5결정. 자, 딱 12분 땡. 지금 절대 타이밍. 이거 안 뜰 수가 없다. 안 뜨면 대부 주작치는 겁니다. 안 뜰 수가 없어. 무조건 뜨지. 무조건 뜨지. 그래, 치어리더 무조건 나오지. 무조건 나와요. 안 나올 수가 없어. 그 절대 타이밍이었어. 자, 치어리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예. 5,000원 가져갈게요. 저희 사실 미션 나오길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중복이죠. 조용히 하세요. 중복 아니야. 뿅 뿅. 안 뜨면 주작. 안 뜨면 주작. 아무 안 뜨면 대부 망함. 안 뜨면 대부 망함. 안 뜨면 주작이에요. 안 뜨면 신고함. 수고. 어? 역시 대부 안 망했네. 대부 아직 건재합니다 여러분들. 자, 설원의 암흑 토끼왕 눈살 상마 쿠키 겟. 자, 그러면은 이제 리뷰를 한번 해봐야겠죠. 자, 스킨도 얼마나 예쁠지 한번 보자. 근데 얘가 축복이 이렇게 있거든. 구멍구출 있고 얼음곰이 있거든. 얼음곰이 낫겠지 일단은. 그치? 무난하게 무난하게 좀 달려볼게. 자자자자자 일단은 대나무리 한번 달려봅시다. 오케이 렛츠 기릿. 오 뭐야, 야, 토끼 뭐야. 나 하나 끌어 먹어야 돼요. 야, 토끼 뭐야, 검은 토끼 뭐야. 그 귀신인 줄 알았어. 뭔가 그 토토로를 타고 있는 것 같은데? 약간 막 어둠에 물든 토. 야, 저거 뭐야, 저 눈 결정도 검은색이네요. 이게 검은 토끼. 와, 스킨 마음에 들어 일단은. 아, 잠깐만, 막상 안 되는데? 엔진으로 거리가 되나? 근데 저 거리가? 아, 엔진에 지도까지 껴야 돼? 얘가 딱 먹네. 야, 근데 이거 지도까지는 필요 없.. 아니 지도도 필요했었나? 바라.. 아, 여기 땅 밟자마자 바라카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뭐 이 정도 나쁘지 않죠? 일단 선달 5억점, 5억점 시작입니다. 바로 점프 7.2. 7.2. 이게 진짜 컨트롤 좋으면은 11등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 컨트롤 막 진짜 젤리콘 진짜 막 미친 듯이 했잖아. 젤리를 좀 많이 놓치긴 했어. 젤리콘 좋으면 11등까지는 가능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대나무림은 한 11등 정도로 측정할 수 있을 것 같네요. 현재 챔피언스 리그 최고 조합 랭킹 기준으로. 혹시 이달 커켄 안 쓰냐? 커켄도 한번 해볼까요? 아야야, 아씨, 320만 점 더 하면 돼요. 침착해. 아, 이렇게. 야, 잠깐만, 320만 점 더 하면, 야, 점수가 비슷한 것 같은데? 아닌가? 얘도 한 7.2 정도 나왔을 것 같은데, 320만 점 더 하면은 그냥 비슷한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커피 캔디를 하든 아니면 이제 밤토리를 하든 한 11등? 컨트롤 좋으면 한 11등 조합에 박제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요거죠. 그러면은 지도 빼볼게 한번. 여기잖아. 여기? 여기 어떻게 빠짐? 걸어가다 딴 걸 봐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요런 느낌. 오, 뭔 느낌인지 알았다. 이래 이제 막판이 된다는 거죠. 변실변. 오, 이렇게 막, 야 이게 더 낫다, 그쵸? 이게 더 낫다. 야, 마탕은 다 먹은 거지. 근데 나는 728 나온대요. 이 737이 나온다고 했는데 밤토리로 하면 나올라나? 밤토리? 이거 몇 번을 하는 거냐 여기? 아, 이제 밤토리예요. 오케이 오케이. 밤토리로 다시 가볼게 그러면은. 봐라. 아! 야 이거 진짜 737 나오겠는데? 바락 한번 더 뛰어서 이 표창 하나 더 먹고, 그쵸? 일단은 대나무님 이거 737까지 나온다고 하네요. 만약 737 나왔다고 하면은, 자, 스팅전이 제꼈어. 내가 방금 저기서 바락만 해도 736 이상 무조건 나왔죠. 레전더리 제외하고 에픽쿠키 0티어라고 볼 수가 있을 듯, 그쵸? 좋다. 그러면 이제 신성한 전설의 수 저 맵에서 한번 달려볼게요. 저 맵 조합은 못하면 시계 두 개 피해요. 오케이 오케이.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자, 갑시다. 라스크릿. 시계 두 개는 여기 놓치면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됐나요? 아 근데 야 저거 못 먹는 거 좀 큰데. 두 개 놓치니까. 아하. 이렇게. 아 저 큐브 못 먹냐? 794 이거 몇 점까지 나와요 여기는? 8억도 나와요? 8억? 8억까지 나온다 하네. 8억이면은 8억 나온다고 해도 뭐 괜찮, 약간 중위권 정도 되는데? 순수 에픽 조합으로는 1등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게 다 보면은 선달 레전더리나 이어살리기 레전더리들이 있거든? 그거 감안하면은 선달, 이달 뭐 레전더리 없이 순수 에픽 조합으로 1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도 신성한 전설의 숲에서. 일단은 이 포근한 겨울마을 여기는 제가 이제 뭐 아시죠? 데이터가 없어서 리뷰하기가 좀 힘들고 그래서 넘어가고요. 대나무림도 레전더리 제외하고 에픽 1티어 느낌 납니다. 근데 눈설탕이 더 좋은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공짜로 주는 쿠키야. 공짜로 주는 에픽 쿠키인데 1티어다? 이건 진짜 말 다 했죠. 너무 좋다. 진짜 이거 초보자분들 너무 좋아할 것 같은데. 자 일단 아무튼 눈설탕맛 쿠키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